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베이스드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논문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2014년에 나온 그래프 베이스드 아노말리 디텍션과 해석에 대한 서베이 논문입니다. 제일 먼저 이 서베이 논문에서 그래프 베이스드 아노말리 디텍션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웃라이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 처음 아웃라이어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이러한 정의가 생겼습니다. 아웃라이어란 다른 관측지와 매우 상이해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됐다고 의심하는 관측지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브로드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를 본받아서 그래프 베이스드 아노멀 디텍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래프, 뭐 플레인이거나 어트리뷰티드거나 아니면 스태틱이거나 다이나믹이거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때그 안에서 대부분의 그래프의 객체와 다른 객체, 뭐 다른 노드들, 엣지들 아니면 substructures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이 그래프 아노멀리 디텍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노멀과 어떤 것이 앱노멀이 되냐라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저희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브로드하게 정의를 해놓고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데이터에 맞게 이렇게 아노멀리 디텍션을 정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노멀리 디텍션을 하는데 다른 방법론도 있지만 왜 그래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잘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짜 후기를 탐지하는데 보시면 원래 이게 포인트 베이스로 이제 다 이제 그 그래프 상에 어떤 포인트들을 표현하면 다 각각의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래프 베이스드 아노멀리 디텍션으로 나타냈을 때는 그림과 같이 사실상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짜 후기 같은 것을 탐지를 할 때, 그 사용자의 뭐 이메일 양 아니면 뭐 네트워크 사용량 같은 것이 각각의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결국에 다 관련된 데이터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프레젠테이션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엣지를 사용하는 것이 또 같죠. 따라서 엣지를 통해 관련된 노드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노드와 많은 엣지들의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을 잘 담아내 이렇게 특성이 많은 데이터셋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노말리들은 서로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의 아노말리는 그 장소에 혼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아노말리와 연관성이 크거나 개연성이 크거나 뭐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그룹과 관련된 사용자에서 아노말리가 같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습도로 인해 어떤 한 기계가 고장이 나서 로그 데이터 상에서 앱노멀 데이터가 발생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 습도로 인해서 같은 장소 안에 있는 다른 기계도 이제 앱노멀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아노멀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사용하면 이를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를 탐지를 하는데 사기를 탐지하는 사람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다른 것에 대해서 정상인 사람들과 다른 패턴을 나타나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로그인 시간이나 IP 주소를 다시 노멀로 조작했다고 봅시다. 하지만 다른 네트워크, 뭐돈 거래량, 뭐 이메일 등에서 또 다른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그래프를 활용하면 더 쉽게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그래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래프를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의 그래프냐 아니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여러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태틱과 다이나믹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태틱 그래프는 이렇게 스냅샷, 즉한 장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이나믹 그래프는 시퀀스별로 이제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그래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후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준으로는 그래프가 각각의 뭐 엣지나 노드들의 특성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라는 것에 따라서 플레인과 어트리뷰티드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인 그래프는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만 가지고 있고, 어트리뷰티드 그래프는 거기에 플러스 노드들 또는 엣지들의 어트리뷰트, 즉 특성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태틱한 그래프에서 아노멀리 딕테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말 그대로 스태틱은 어떤 이렇게 시간대별로 여러 개의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냅샷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냅샷, 즉한 장의 그래프가 있을 때그 안에서 이제 희석하고 다른 그래프의 패턴을 벗어나는 노드 엣지나 섭스트럭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고 네트워크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스태틱 그래프이면서 플레인 그래프에서 아노멀리 디텍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이고 플레인한 그래프는 스냅샷, 즉, 한 개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리고 어트리뷰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이제 아노멀리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구조 기반 중에서도 이제 피처 베이스드를 먼저 기법들을 먼저 보시면 여기서는 그래프 구조를 활용해 중심들로부터 이상치를 삼재합니다. 이 중심이 뭐냐라는 것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 페이지에 있는 이고 네트워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허브 노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을 때그 주변에 한 거리가 1인 즉, 이제, 노드, 엣지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다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조성합니다.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초록색 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고 네트워크가 하나 정해지면 그 안에서 각각의 네트워크 각각의 특성들을 다 하나씩 따집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어떤 한 네트워크가 다른 특성을 보이거나 다른 양상을 보이면 여기에는 이제 허브 노드가 아노멀리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근접성, 뭐 인접성 베이스드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근접성, 얼마나 근접한지, 얼마나 가까운지를 활용해 이렇게 근접한 객체들은 같은 클래스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기반인데요. 이것은 어떤 노드들이 각각의 군집,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특징을 따지고 그래서 아노말리를 디텍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스캔과 오토파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캔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비정상 노드들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스캔 방법에서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요. 이 파라미터 아래에 뭐 파라미터는 0.7, 0.8, 0.9의 값을 갖고 있고, 그것은 군집 내 응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0.7인 그래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군집 내 응집성이 0.7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그래프에 비해서 응집해야 되는 정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 7개까지 노드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간색 7번 노드가 이제 허브 노드로 정해졌을 때 이제 군집들을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군집들이 이루고 이 군집에 속하지 못한 14번째 노드가 이제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응집성이 좀더 강해져서 응집성이 0.8이 됐을 때는 이게 7번 노드가 허브이고 한 7개까지 하나의 군집을 이루진 못하겠죠. 따라서 한 2개, 3개 정도가 노드가 이제 클러스터를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10번 노드가 허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군집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군집들에 속하지 못하는 14번 노드가 아웃라이어가 되고 제가 이렇게 탐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집성이 0.9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것은 군집이 돼야 되는 조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노드가 다 아웃라이어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캔과 같은 경우에는 0. 군집 내 응집성이 0.8 정도면 좋은 것으로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14번 노드를 아웃라이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파트는 무엇이냐 하면 오토파트는 비정상 엣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정보는 구조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구조 안에서 구조만 보고 비정상 엣지를 탐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오토파트를 저희가 할때 이렇게 토탈 코스트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코스트는 디스크립션 코스트와 코드 코스트를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디스크립션 코스트는 쉽게 말해서 유지 비용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코드 코스트는 정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K가 1일 때의 예시를 봅시다. K가 1일 때는 모든 클러스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군집들이, 하나의 군집이 다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정보력은 그 어떤 것들보다 최고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누락하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K가 2일 때를 보시면 유지 비용은 좀 적게 듭니다. 하지만 좀 손실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력은 좀 떨어지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K가 3일 때는 유지 비용은 더 적게 되지만 정보력이 아주 누락되는 그런 아쉬운 양상을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탈 코스트식을 활용해서 최적의 K를 찾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K가 2라고 보시면 그렇게 클러스터가 두 개로 이루어지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전체 노드들을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아래 그림의 까만색 사각형으로 클러스터들을 이뤘을 때그 클러스터들을 잇는 엣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엣지를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리, 브릿지가 되는 엣지를 제외를 했을 때, 위에서 정의한 코스트가 화근이 바뀌면, 이 엣지는 없어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 엣지는 애초에 아웃라이어였구나라고 저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스태틱이면서 attributed한 그래프에서의 아노말리 디텍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ttributed 그래프이기도 하니까 구조 정보와 특징 정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엣지 센트리 방법인데요. 엣지 센트리 방법이란 엣지 attributed를 분석해 아노마리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노드들이 의미하는 것은 사용자와 영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가 의미하는 것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엣지의 attribute가 이제 1점부터 5점까지의 평가 점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엣지센트릭 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abnormality score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앞에 값과 뒤에 값을 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값, 절대 값으로 되어 있는 값은 노드 V와 연결된 엣지로부터 계산된 attributed 벡터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 KL 달바인존스로 표현하고 있는 이 값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V, hat, 즉 노드 V의 확률 분포와 모든 attributed의 글로벌 확률 분포 간의 KL 달바인존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두 값을 곱한 것을 abnormality score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값을 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유저 1과 유저 2 간의 캐리 달반 주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 1의 F 절대값 값이 유저 2의 값보다 더 크다면 전체 abnormal 스코어가 유저 1이 유저 2보다 더 크고 유저 1이 abnorma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K의 달반 주수가 동일하고 즉 내림 평가의 양상들 뭐, 디스트리뷰션들이 비슷하고 하지만 더 많은 평가를 내린 사용자가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유저 1의 K 다이버전스가 유저 2의 다이버전스보다 더 크고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내린 개수는 같으면 그 유저 1의 abnormality 스코어가 2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개수가 동일할 때 다른 분포의 평가를 내린 사용자가 더 비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시겠죠? 네, 어떤 실 전체를 비교했을 때 다이버전스가 더 이상한 것이 더 비정상이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사실 평가가 더 많다고 해서 abnormal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굳이 뜻을 풀자면 뜻을 가하자면 보통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후기를 자기가 본 영화에만 내리기 마련인데 어떤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렇게 가짜 후기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개수를 많이 내서 더 많은 더 그런 사기 효과를 보려고 하겠죠. 네, 그런 양상에서 그런 뜻에서 이렇게 평가 개수가 많으면 abnormal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태틱하지 않고 다이나믹한 그래프에서의 아노말리 디텍션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네, 다이나믹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냅샷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의 시퀀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시퀀스가 보여질 때 변화나 이벤트에 해당하는 타임스테프를 찾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되는 노드나 엣지 그리고 서브스트럭처들을 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퀀스에서 abnormal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한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어디서는 change 아니면 event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여기 다이나믹 그래프에서의 anomaly detection은 뭐 event detection 아니면 change point detection 아니면 뭐 순간적인 이상 패턴 detection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이나믹한 그래프에서의 anomaly detection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먼저 abnormal한 노드를 찾기 위해서는 그림 예시를 한번 보시면 6번 노드가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티 2에만 속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교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노드들은 같은 커뮤니티에 계속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서 6번 노드가 abnormal한 노드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비슷한 양상으로 abnormal한 엣지를 보시면 여기서 그 3번과 4번을 잇는 엣지를 보시면 다른 엣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가 그대로 아니면은 조금 이동하는 조금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번, 4번을 잇는 엣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변화함과 동시에 다른 엣지들은 변화를 하지 않으므로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므로 이 엣지는 abnormal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anomaly detection의 해석 description 부분인데요. 먼저 위에서와 같이 제가 전에 이렇게 anomaly detection의 그래프로 분석을 했을 때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의를 토대로 이렇게 description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먼저 이제 anomaly를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드들, 어떤 엣지들이 abnormal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각각의 anomaly의 원인, 요소가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것을 아노말리 원인을 역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 방식으로는 어떤 소스 노드와 상응되는
관련 타겟 노드들을 연결시키면 하나의 서브 그래프가 형성이 돼서 그 서브 그래프 안에서의 이제 아노말리가 되는 원인들을 파악하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 방식을 좀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아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소스 노드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범죄자라고 가지고 있는 이런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드들과 상응하는 관련된 타겟 노드들, 이런 피해자를 저희가 노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와 피해자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서브 그래프를 만들고,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분석을 하면 저희가 아,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원인을 제가 알기 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형성해서 뭐 특징을 더 찾기 쉽다라는 것은 저희가 납득이 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찾는지, 원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것을 많이 찾아봤는데, 논문에서는 intuitively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아쉽게 나와 있는데, 좀더 찾아보니까 2018년까지만 해도 룰 베이스드로 찾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확률 베이스드로 이제 각각의 확률을 따져서 어떤 특징이 이 그래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투닷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 다투닷 같은 경우는 마킹된 노드들을 연결하는 가장 단순한 패스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투닷 방법으로도 이 아노말리의 원인을 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먼저 위에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가지 그림은 다투닷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된 노드들이 있습니다. 네, 전체 노드가 아니라 이렇게 마킹된 몇 개의 노드들이 있는데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가장 단순한 패스로 표현하는 것이 다투닷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투닷을 이용해서 아노말리를 찾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먼저 원인을 역으로 파악할 때는 아노말리를 먼저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아노말리들을 이렇게 마킹을 시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까만색 노드로 이렇게 마킹을 시키고 마킹된 아노말리들을 각각의 이제 서브 그래프로 나눕니다. 노란색 서브 그래프, 초록색 서브 그래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룹 내에서 커넥션을 찾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노말리들도 세분화되므로 각각의 특징 군집에서 각각의 특징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베이 논문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2019년에 나온 Anomaly Detection with GC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GCN은 CNN에서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CNN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성곱신경망이라고 해서 CNN은 주로 이미지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죠. 이미지는 그래프라고도 표현을 하면 노드 간의 연결이 규칙적이고 각 노드의 피처가 RGB인 그래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각 픽셀들의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려면 컨볼루션 연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분석할 때 CNN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반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저희가 이미지가 구조를 반영을 했듯이 저희도 이제 CNN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프에서 CNN을 활용하는 것을 이제 GC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NN과 같은 구조로 GCN을 볼수 있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각 픽셀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GCN은 비슷하게 이제 레이어를 거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는 픽셀 값보다는 이제 그래프 값, 어떤 노드의 피처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GCN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GCN의 인풋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노드들의 피처를 나타내고 있는 피처 셋이 있고요. 여기서 노드가 N개가 있고 각각의 노드가 D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풋으로는 이제 인접행 열. 그래서 N by N, 어떤 노드들이 서로 인접해 있느냐 아니면 엣지가 없느냐를 나타내주는 인접행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GCN의 아웃풋으로는 이제 N by M, 이제 레이던트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어떤 GCN에 걸쳐서 레이던트 피처 벡터가 M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각각 담고 있는 것을 이제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이제 또 다른 뭐, fully connected 뭐, 컴프레션 레이어 네트워크에 넣거나 하는 것이 이제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GCN은 따라서 전에 말씀드린 그래프 분류에서는 어트리뷰티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특징과 각각의 노드 피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G는 가로에서 A,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A는 인접행 열, 즉그 그래프의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포함을 하고 있고, X는 여기서 피처 매트릭스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이 피처들, 각각의 피처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구조적인 특징과 어트리뷰트 특징을 두 가지를 인풋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A와 X를 인풋에 넣고 컨볼루션을 시행한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보는 것인데, 자세하게 이제 마지막에서 보시면 A와 X와 W를 곱하고 그것을 이제 비선형 활성소에 태운다라는 구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접행열은 A이고 X는 이제 피처 매트릭스, 그리고 W는 웨이트 매트릭스인데요. 네, 이세 가지를 곱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각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것이고, GCN을 학습한다는 것은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은 어떠한 노드의 레이턴트 벡터를 그 인접 노드들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X와 W가 곱해지는 계산이 가해집니다. X는 피처 매트릭스이고, W는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이제 얼만큼의 피처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줍니다. 얼만큼의 X11, X12를 다 얼만큼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을 정해주고, 그것을 이제 A랑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인접한 것들의 정보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노드 7과 같이 보시면 그렇게 최종적으로 A 매트릭스도 같이 곱해줌으로써 인접해 있는 3번, 6번, 4번, 8번의 정보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인풋 단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노드가 5개가 있는 이제 그래프를 저희가 인풋을 줄 것인데요. 이렇게 인접행렬, 5x5 인접행렬이 그리고 각 노드들의 피처 이름, 성별, 나이를 갖고 있는 이제 피처 매트릭스를 저희가 또 넣고, 그리고 웨이트 매트릭스도 넣어줍니다. 여기서 웨이트 필터는 4개로 만들었고, 따라서 이 A, X, W를 곱하면 총 5x4인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인풋을 넣었고, 그 다음 레이어로 통과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같이 인풋을 넣어서 5x4의 매트릭스가 넣어지고, 그것을 또 통과를 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짙은 색의 이제 H1 행렬이 됩니다. 네. 이것을 또 다시 인접행렬과 또 웨이트 매트릭스와 결합해서 곱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L번째의 레이어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이제 5x4 형태의 HL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이제 그것이 HA 플러스 1 이렇게 네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웨이트 필터는 제가 동일하게 4개로 두는데 사실상 웨이트 필터의 개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보시면 웨이트 필터가 4개이므로 전 단계가 웨이트 필터가 4개이면 그 매트릭스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의 행의 수는 전 단계의 웨이트 필터의 열의 수와 같아져야겠죠. 네. 이 여기 있는 전 단계의 웨이트 필터의 열의 수는 이 H1의 크기를 만들어주고 H1과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곱해지려면 여기는 이제 행 개수와 같아야 되니까요. 네. 여기서 GC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래도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본 자기 자체 노드 자체에 대한 정보는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자팩열이 각각의 대각행렬, 즉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다 0이죠. 따라서 0과는 곱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인자팩열 A는 기본적으로 정교화되지 않기 때문에 피처 매트릭스를 곱할 경우 크기가 매우 불안정하게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에 셀프 루프를 추가해서 이렇게 I를 더해서 이렇게 A테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래와 같이 두 번째 문제점의 솔루션으로서는 이렇게 A를 다음과 같이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앞뒤로 곱함으로써 여기서 D는 차수행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곱함으로써 정교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수행렬은 각각의 노드들이 몇 개의 엣지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담고 있는 행렬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이렇게 그것을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A는 이제 A 플러스 I가 되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 항에 있는 주황색 A는 아래와 같이 정규화가 된 A로 제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GCN에 대해서 좀 보시면 GCN을 그래프가 넣어지고 GCN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리드아웃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제 그래프의 형태가 행렬 형태로 변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환하기 때문에 다음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다음 단계를 이제 다음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레이어이고요.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레이턴트 픽처 매트리스가 나오는 것이겠죠. 참고로 여기서 리드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턴트 픽처 매트릭스를 하나의 벡터로 변환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평균값을 도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리드아웃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리드아웃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노멀 디텍션은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리드아웃을 제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이 K번째 레이어의 출력은 전에 설명드린 이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이 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자팽렬을 따질 때 인자팽렬을 1 또는 0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웨이트 펑션을 둬서 바꾼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래 같은 경우는 아래 왼쪽과 같이 1과 0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웨이트를 둬서 이렇게 소수점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결성 CIJ0, 0과 1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 간 유사도, 즉 피처 값을 각각의 피처 값을 코사인을 태워서 코사인 함수에 넣어서 그 값과 이제 연결성 C의 값을 어느 정도의 웨이트를 둬서 평균을 구한 것을 최종 인자팽렬의 이제 값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함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시면 A,
SD 같은 유저는 그냥 인접행렬, 단순한 인접행렬로 봤을 때는, 아, 떨어지구나. 다른 사용자 간 연결성이 아예 없구나라고 해서 앱노말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피처들의 연산을 고려해 보니까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유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ASD가 이제 점선과 실선으로 다른 유저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들어주고 있는 예시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 레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고 있는 이제 실험을 보시면 이렇게 인풋으로 각각의 피처 매트릭스와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이렇게, 웨이티드 펑션을 거친 인접행렬, 그리고 각각의 레이블을 나타내주는 이런 매트릭스. 이세 개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레이블 매트릭스는 이 값이 110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두 가지 열을 만든 것은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까지 같이 넣어줘서 이제 슈퍼바이즈 형식으로 GCN에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레이턴트 피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렇게 매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모든 이샘플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아래식을 보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 Z 레이턴트 벡터는 이렇게 X와 A를 넣어서 한번에 태우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세하게 나타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A와 X와 W, Z0를 같이 곱해주고, 그것을 이제 한번 렐루에 태워주고, 이제 그것이 또 다음 이제 레이어에 인풋이 돼서, 이제 또 다른 W1과 이제 A를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이 이제 아웃풋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를 이제 좀 멀리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이메일, 뭐 디바이스 사용 내역, 아니면 파일 이제 웹사이트 방문 내역, 아니면 그 사용자가 내린 뭐 후기들의 내용 기반 피처, 뭐 NLP를 진행을 해서 내용 기반 피처들 다 인풋으로 처리한 다음 이제 그것을 제가 전처리해서 사용자의 노드 피처들, 사용자 프로필 또는 인풋 매트릭스, 뭐 예전에 인접 행렬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풋들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GCN을 태워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실험 값인데요. 여기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이렉트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고 네이티드 펑션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티드 펑션을 사용할 때 이제 CIJ가 되는 것은 각각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제 내역.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면 CIJ가 1이 되고, 안 주고받았다면 그것이 0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각각의 피처들 간의 코사인 값을 이제 웨이티드 해가지고 더해준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제 다른 CNN 아니면 뭐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GCN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기여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놀랍게도 GCN을 사용한 아노말리틱 디텍션의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접행렬을 만들 때 다이렉트 커넥션 0과 1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티드 펑션을 도입을 해서 더 피처 간에 아니 더 죄송합니다 더 노드들 간에 더 깊은 피처들을 더 깊은 연관성을 표현했다라는 것이 기여점입니다. 네, 아래와 같은 사진을 넣은 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GCN을 사용한 첫 번째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사용해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할때더 많은 이제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컨트리뷰션을 낼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해서 넣은 사진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